안녕하세요, 마로입니다. 오늘은 대학생분들을 위한 데일리 코디 룩북을 준비해봤는데요. 베이직하면서도 러블리하고 로맨틱한 느낌을 섞어서 새내기분들을 위한 코디 6종을 준비해봤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코디는 조금 포멀한 느낌으로 준비해봤어요. 20살 성인이 된 기념으로 좀 멋들어지게 성인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룩을 연출해봤는데요. 아직 조금 쌀쌀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런 터틀넥 기본 티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냥 베이직한 디자인에 여기 터틀넥이랑 여기 소매가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렇게 손을 다 꺼내가지고 착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기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좀 더 멋있게 입을 수도 있고요. 완전 기본 디자인에 여기 오른쪽 소매 팔뚝 부분에만 Love is True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전 목이 좀 짧고 답답한 걸 싫어하는 편이라서 이런 목 폴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건 좀 넉넉하게 불편하지 않은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일교차가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소재가 막 까끌까끌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그럴 때 이걸 이너로 입고서 뭐 베스트나 가디건으로 코디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반바지 슬랙스를 입고 자켓으로 코디를 해줬는데요. 이건 산지 좀 오래돼서 정확히 어디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믹스엑스믹스나 메이썸 그런 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켓은 비바클래시 제품인데 그냥 기본 블레이저 타입의 자켓이에요. 막 이게 엄청 가벼운 느낌은 아닌데 뭐 소재도 얇은 면은 아니라서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조금 추울 때도 괜찮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벨트가 세트라가지고 여기다가 묶어서 연출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걸치고 다니는 게 좀 더 편해 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게 사이즈가 M 사이즈랑 L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M 사이즈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뭐 포켓도 있고 여기 상단 포켓도 있고 있을 거는 다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여기 소매에 단추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어디 놀러 갈 때 쓰기 좋은 캡모자인데 코듀로이 소재라서 겨울용으로 딱 맞는 것 같고요. 밋밋할 때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양쪽으로 큐빅 포인트도 있어가지고 이게 없을 때보다 좀 더 꾸민 느낌? 근데 제가 머리통이 좀 커가지고 살짝 꽉 끼더라고요. 두 번째 코디는 조금 더 새내기 느낌이 강하게 나는 그런 상큼한 룩이에요. 제가 이번에 레터 프롬몬에서 구매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 좀 많이 보여드리는 레터 프롬몬이나 러브 이즈 트루 이런 느낌들이 좀 러블리한 이미지라 딱 새내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들이에요. 두 번째 룩 상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데요. 저는 목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넥라인이 잘 보이는 그런 룩들이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런 세일러 카라랑 여기 커프스 소매까지 좀 러블리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그래도 컬러 자체가 좀 차분하고 좀 과한 느낌은 없어가지고 너무 공주풍이야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여기 가운데 세 개가 이렇게 리본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예쁘게 묶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입은 다음에 언니가 리본을 묶어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쁜 상태로 고정을 시키는 게 조금 힘듭니다. 여기 베이직한 체크 스커트를 매치를 해봤는데요. 체크 패턴이 너무 튀지도 않고 컬러도 무난한 편이어가지고 다양한 블라우스나 티셔츠 같은 거에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 같아요. 길이도 너무 짧은 편도 아니고 딱 단정한 이 대학생 스커트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여기 아우터는 코트를 데리고 왔는데요. 진짜 컬러랑 디자인 자체가 딱 대학생 새내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사실 3월부터는 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긴 하지만 4월 초까지는 좀 춥잖아요? 물론 4월까지 코트를 입고 다니진 않지만 이게 그렇게 무거운 느낌의 코트도 아니고 컬러도 되게 밝은 편이어서 3월 내내 되게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코트인 것 같아요. 노란색도 좀 쨍하게 뽑으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색감이 너무 쨍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 채도 빠진 느낌의 옐로우 컬러라서 봄 느낌, 풋풋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라인 자체가 벨라인이라서 귀여우면서 페미닌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랙이나 오트밀 같은 컬러보다는 코디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어디 전시장이나 소개팅 같은 거 나갈 때 그럴 때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아쉬운 점은 살짝 단추인데 여기 달린 단추가 너무 기본 화이트 단추라서 이 코트의 그런 만족감을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코트만 봤을 때 울이 함유가 돼 있어서 되게 따뜻한 편이고 그리고 코트치고 가벼운 편이라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본 화이트 셔츠에 블랙 진인데 이 화이트 셔츠는 오프이 제품이고요. 살짝 오버핏으로 나와서 그렇게 포멀할 때만 입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기본에 여기 오프이 로고 포인트만 있어가지고 진짜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울 때는 이너로 입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그냥 반팔티 입고서 아우터로 걸치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블랙 바지는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샀는데 이것도 딥포켓의 프라킨모노라고 로고 포인트만 있는 아이템. 기본템 하나입니다. 일자핏이라서 뭐 낑기는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요. 재질이 조금 빳빳하고 허리가 좀 크다는 게 살짝 아쉬운데 그냥 수업 하나 있다거나 집 앞에 나간다거나 할 때 슉 입고 가기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가디건을 코디를 해줬어요. 가디건이 또 간절기 필수템이잖아요. 이것도 아이보리나 블랙은 너무 무난한 템이니까 예쁜 소라색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소라색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치? 그리고 여기에 이 빨간색 키르시 체리 로고. 이것도 저는 너무 큰 로고 박혀있는 건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주 귀엽게 빨간색 체리가 포인트도 되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봄에 진짜 화사하고 산뜻해 보일 것 같아서 이거 걸치고 한강 걷는다든지 봄에 정말 산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디건에 포켓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포켓도 있어가지고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룩도 다시 봄 새내기 같은 느낌인데요. 아까 블랙 토틀넥은 좀 더 힙한 느낌이었다면 이건 더 러블리한 느낌이에요. 여기 소매 끝이나 넥라인 마무리, 어깨 셔링 같은 부분이 좀 로맨틱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얘도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레몬빛 또는 크림 컬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레이어드용으로도 추천을 드려요. 이거 입고서 뷔스티의 원피스 같은 거 입어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원피스는 아까 코트처럼 상큼하게 레몬 컬러의 원피스인데요. 이 스퀘어 넥라인이 조금 시원해 보일 수 있는 제품이고 안에 이너를 빼고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아요. 살짝 퍼프형 주름 잡힌 이 소매도 되게 귀여워 보이고 소매 끝에 이런 단추 포인트도 공들인 느낌이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귀여우면서도 대학생 새내기만의 그런 좀 꾸민 느낌 그런 게 나는 아주 풋풋한 원피스입니다. 이게 허리 라인도 아주 살짝 들어가 있어서 뭐 허리가 쪼매져가지고 불편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일자핏보다도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잔잔한 패턴도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 밋밋하게 보이지도 않게 해줘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코디는 아까 보여드린 스커트 돌려입기예요. 상의는 또 이런 상큼한 블라우스를 데려왔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저는 튀지 않는 패턴을 선호합니다. 여기에도 너무 크지 않은 튤립이랑 다트가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잔잔하고 시원하게 깔려있어가지고 그렇게 튀지 않고 예뻐 보이지 않나요? 거기에 세트로 이 콩알 단추 디테일들 얘네들도 너무너무 귀엽고 이 허리선 끝나는 부분이나 소매 끝나는 부분 이런 데 살짝씩 셔링이 잡히는 것까지 정말 러블리한 느낌 드는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포인트들이 들어가는 와중에 시원하게 이 넥라인 완전 풀로 이런 패턴이 깔려있음에도 아이보리 컬러에 시원한 넥라인까지 있어서 어디에나 코디하기 좋은 것 같아요. 청바지든 스커트든 굉장히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마지막 코디도 조금 편한 룩인데요. 탑은 쨍한 코랄핑크 컬러의 맨투맨을 골랐어요. 사실 제가 이걸 고를 때는 기모인지는 모르고서 구매를 했는데 안에 굉장히 따뜻한 기모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한 3월 초 정도까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얘는 크롭 기장이라서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 들 것 같고요. 계속 겪다 보니까 3월 중순에서 말까지도 좀 쌀쌀할 땐 쌀쌀하잖아요. 그런 날씨에 뭐 밤에 어디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그럴 때도 입기 좋은 것 같고 제가 이거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이 컬러가 그냥 핑크보다는 정말 코랄 두방울 정도 섞인 그런 코랄 핑크 컬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큰 로고 포인트는 싫어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로고는 괜찮은 것 같고 여기 하이스쿨 디스코라고 써져 있는데 알아보기 힘든 그런 글씨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핑크의 블루 하트 와펜 포인트도 좀 키치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것도 그냥 바지나 스커트 되게 다양하게 매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는 카고 형식의 스커트를 매치시켰는데요. 제가 스커트나 원피스류를 진짜 좋아하는데 조금 편한 스커트를 쳤다가 맨투맨이나 후드, 뭐 티셔츠까지 다양하게 편하게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얘를 골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얘도 되게 탄탄한 면이어서 지금 날씨에 입기에도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의 조금 아쉬운 점은 블랙 컬러의 이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까 좀 먼지가 굉장히 잘 붙고 잘 보입니다.
얘는 그 롤러로 자주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이것도 주머니가 되게 양쪽으로 있고 이건 잘 쓰지 않을 것 같지만 여기에도 주머니가 달려있고요. 뭐 포인트가 될 만한 거 조그맣게 달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대학생 코디들은 이렇게가 됐고요. 오늘 간간이 보여진 가방들은 제가 조만간 아주 곧 대학생, 직장인 가방 영상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알람 켜고 꼭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